지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경기도 많이 침체돼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요. 그 힘든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. 그 대책 마련의 방법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정책을 이번에 발표한 것인데, 그러므로 인해서 정부 정책을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것이 바로 카드 노동자들이에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안대로 하면 1조 4천억의 카드사의 이익이 줄어들어요. 근데 작년에는 전체 카드사의 순이익이 1조 2천억밖에 안 됐거든요. 지금 발표한 내용대로 하면 15만에 달하는 카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그럼 카드 구조조정이 되면 그분들이 다시 또 자영업자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그 카드 노동자들은 정부 여당에게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니까 이제는 카드사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마련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런 요구들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. 반대를 하는 반대쪽 소원이 대표로 될 거 아니에요? 네. 소원한테 뭐라고 할까요? 수수료 카드 주고서 같이 않겠네요. 저희가 지금 카드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저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, 그 대한민국의 각 주체들, 경제 주체들, 뭐 자영업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정책을 필 때에는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고통 분담을 각 주체들이 골고루 같이 해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카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정책만 지금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,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왜 찬성을 해줘야 되는지. 자, 우리 투쟁에 대해서요? 예, 예. 예. 우리 카드 노동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. 이렇게 발표된 대로 하면 구조조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요구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카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담보낼 수 있는 조치들도 해달라는 거니까, 그런 측면에서 같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희의 그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예. 다 갔었어? 또 다 갔어? 대표 그런 걸로 악재 팀 기어를 찾아라.